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8명 국회의원들이 내일 국비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강원도는 SOC 사업 국비 증액이 시급한데요. 11월부터 예산 국회가 시작돼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강원도 국비는 9조 7,070억 원입니다. 당초 목표보다 70억 원 더 확보했습니다. 아쉬운 건 도로와 철도 SOC 사업과 반도체와 바이오 등 강원도 미래 산업 분야입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제2경춘국도의 경우 국비 500억 확보가 목표였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5억만 반영됐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생산 거점 구축 사업 예산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정부의 긴축 재정 속에 선방한 결과라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아직 총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235억이 담아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도 뭔가는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강원도 몫의 국비 증액을 내신 바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최소 재선에 4선과 5선 의원까지 있어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입김이 세다는 판단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8명 국회의원들의 국비 확보 간담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증액 방안을 논의합니다. 가장 시급한 건 SOC 분야입니다. 아직 타당성 재조사 중인 제천 영월 고속도로 설계비 112억 원이 반영된 건 긍정적이지만 연결도로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 예산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또 아직 착공조차 못한 제2경춘국도 예산도 최대치로 확보해야 공사기간이 줄어듭니다. 정말 불효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또 민생 회복 예산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국회는 11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예산 증액 논리를 잘 다듬고 설득력도 더 높여야 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